네, 안녕하세요. 윤장도의 주식투시경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이끌어갔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현명한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선배들은 과연 윤정도 대표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오늘장에 어떤 수익률을 가져왔을지 정말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작부터 불기둥 검색기가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수익률표 있죠. 현대 무백스부터 미래반도체 쭉쭉쭉쭉 한미반도체까지 이 종목들 모두 검색기가 장 초반부터 포착한 종목들이고 또 이런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검색기 하나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배들은 자료집으로 종목 교육받고 저 전략 영상으로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는지 그리고 또 매직 계산기로 차익실현 범위까지 꼼꼼하게 교육받고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실현하는 그런 쾌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은 미래반도체인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포착을 해서 우리 선배들 너무나도 쉽게 가져갔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추가 수익까지 담아갔고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지난주 24% 수익에 오늘 또 추가 수익까지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 선배들은요. 종목 검색기도 가져갔고 또 더불어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강의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하루에 이런 수익률을 매일매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일, 3일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럼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뭔지 한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란톡방 도대체 그럼 어떤 걸 가르쳐주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떤 걸 가르쳐주는지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요. 지금 여기 네모난 QR코드 보이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면은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 노란톡방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장 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 계속해서 대표님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황, 전략 등등 다양한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완벽한 기술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온라인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DF 파일로 또 이렇게 그 자료집으로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시간이 안 돼요. 전 저녁밖에 시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방송 끝나고 23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24시간을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료 노란톡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던 게 저는 사실 내일장에 상한가 어떤 종목 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에 대한 강의가 여기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저 놓쳤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까먹었어요. 라고 방금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딱 실행시키신 다음에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세요.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익률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매일매일이 어마어마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더라도 불기둥 종목군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뭐 현대 무백스의 흐름이 22.25%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금요일날 상한가 진입한 미래반도체 추가 변동성 확장. 와, 이수 페타시스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외국 이익은 쌍끌이로 5% 수준에 매집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빰빰빰 치고 올라가는데, 금요일날 거래량 1차적으로 터진 이후에 오늘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동진 세미캠 금요일에 15% 그리고 추가 6%, 한미반도체 금요일에 24% 추가 5%,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뭐 여전히 미련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의 기준이 거래대금 뭐 2위까지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조 6천억 터지던 종목이에요. 지금의 거래대금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에 28.5%의 변동성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죠. 그럴 바에는 저라면은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를 포기할 수 없으니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전체 비중 조절.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함께 그냥 미래반도체의 상한가, 그리고 현대무백스의 폭등 랠리, 그리고 동진세미캠의 추가 강세,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현대무백스, 또 동진세미캠, 특히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무백스가 지난 4월 19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초강세 흐름을 이렇게나 나타내 줬다는 겁니다. 월요일날에 이어서 상한가 한번 또 가야죠. 최근 출석 체크 제대로 안 했는데, 자, 화요일날 당장 상한가 종목 하나 주세요.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하나 주세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상상상, 상상상, 미래반도체 금요일날 상한가 고마웠어. 화요일날도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주세요. 상상상, 능동적이신 분들. 지금 우리 직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연구원분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상상상 올리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께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주린이가 필히 보셔야 될 캔들 도서 한 권을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능동적이신 분들께는 동영상 교육 교재까지 함께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한가 종목을 화요일날 잡을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13번의 상한가, 그리고 5월 달에는 지금 뭐 상한가가 몇 종목 사실 안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랠리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뭐 1조 이상짜리에서도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래반도체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다. 저평가가 아닌데 뭐 낙폭과대주다 이런 설명 들으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삑 X. 대신에 기술적 분석의 기준, 시장에서 수급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놓고 본다. 그 심리 부분은 사실상은 10% 수준으로 윤정두가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90%,
이 수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휴 큰형 들어오셨어요 뭐 하시는 예? 메이저의 수급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 최상위의 흐름에서 기준이 잡혀야 된다. 거래대금은 최소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 상태라고 한다면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5월 19일에 상한가, 22일에 추가적으로 13% 폭등인데 이 기준에서 진입 신호가 여기에 빵 하고 나와줬죠. 쫙 줄거 놓고 보시면 25,000원 수준입니다. 그 25,000원 수준에서 빵 하고 뜹니다. 오늘 얼마예요? 31,300원까지. 그러면 25,150원에 포착이 되고 신호 나오고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범위를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교육자료 한 장짜리가 아니라 교육자료 체계적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교육자료 시초가 돌파 이후 또 장중저점 찍고 돌리는 이후의 흐름 그렇게 해서 계속 25,500원 31,300원까지 갑니다. 하루 만에 개장 초에 1조 미만의 종목은 갭상승 이후에 10% 또 최대 15%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 20%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러한 기준을 계속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래반도체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22일 날 어떻게 13%의 추가 강세를 연출을 하면서 여러분도 계좌 수익을 잡아내드린 겁니다. 만약에 화요일에도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그때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화요일에도 거래대금 터진다면. 지금 22일 기준은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라서 2천억 터지고 거래대금 10위에 놓여진 건데 화요일날 거래가 둔화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전량 차익 실현. 거래가 더 터지면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수페타시스. 응? 이수페타시스 어땠어요? 아 대단했죠. 금요일날 이수페타시스의 거래대금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개별 기준의 거래대금이 터진 거고 전체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확 띈 거죠. 결론은요. 금요일날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포착을 해냈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기준에 거래대금까지 충족시켜주면서 터져준 거죠. 거기에 메이저들의 관여도. 결론은 미래반도체 대비해서 이수페타시스의 PER은 굉장히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다. PBR 2.94배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고평가로 논하기보다는 중립적인 범위 그리고 실적 개선 폭은 굉장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미래반도체는 삑 아닙니다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요 세모 세모 그러면 완전히 동그라미 종목 100점짜리 주세요. 그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잖아요. 우린 그걸 주력으로 채우고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리와 수급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2천억 오늘 기준에 2천억이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 10위에 놓여지죠. 그러니까 2천억 수준이 터져주고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와줄 수 있을 때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24일부터 해서 2월 24일부터 해서 오늘 뭐 12,000원 근처까지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얼마에 8,600원. 8,600원에 5.90% 8,600원에 5.90%에 17%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게 뭐예요? 결론은 2월 24일 날 24% 수준의 변동성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만 원의 기준, 그리고 나서 10%의 수익 범위의 기준 이런 부분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가지고 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지금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러한 거래, 3월, 4월 마찬가지. 그 거래 대금이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 교육 혹은 채널 돌리면 지금도 거래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삑삑삑삑 거래량이라는 거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적 분석의 한 핵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에코프로 잘 보셨잖아요. 2월 1일 날 13만 원이 안 되던 에코프로 13만 원 에코프로가 그것이 얼마? 4월 11일 날 82만 원 갑니다. 불과 한 달,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그 결론은 어떻게 해서 이때 만약에 100만 주라고 한다면 1300억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이 82만 원 올랐을 때 100만 주면 8200억입니다. 비교가 돼요?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거래량을 따지고 있어요? 결국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은 주가의 선행 그리고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선행 동행. 그러면 앞부분에 이미 거래가 터져서 선행됐죠. 그 이후에는요. 그렇죠. 거래가 터지면 터질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확장된다. 동행한다. 이미 신호는 그 앞에 2월 달에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변동성의 확장 그 부분. 또 금요일에 이미 천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의 확장 부분. 그것이 22일 날 완벽하게 표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의 거래가 3천억이 잡힌 거예요. 응? 2700만 주. 이것이 바로 거래가 급감하기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의 기준에 거래량의 기준은 얼마를 잡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 변동성 7%보다 더 크게 변동성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2500만 주. 그리고 3000만 주 터지면 변동성의 확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이상의 변동 확장할 수 있다. 시초가 대비. 그 흐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벌써 이미 수익을 잡아내시고 22일 날도 또 수익 내시고 이미 19일 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 누적 수급이요. 지난 4분기 이후 이건 IT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만 매집률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건 여기까지 5% 이상 330만 주에 매집이 돼 있어요. 6천만 주대거든요. 결론은 지금 여기서 하락 장악 확인형입니다. 왜냐하면 몸통 대 몸통을 감싸 안지 않았지만 꼬리 부분은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뜬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원 이탈될 때는 다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반전형 캔들의 기준에 하락 장악 확인형은 별이 세 개다. 4대 천왕 캔들. 이 4대 천왕 캔들만 제대로 배우시면 된다. 전제 조건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형성돼 있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에요. 300년 전에 혼마 문해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가려버릴 거예요. 왜? 이건 윤종두가 만든 내용이에요. 정형화시킨 거. 여러분들 지금도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아, 캔들 교육 고맙습니다. 그 윤종두 다 제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배워가면 좋은데 어설프게 마케팅만 배워가서 이 내용 같은 경우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락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차익 실현하십시오. 또 손절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기준이 없어요. 또 전제 조건이 없어요. 윤종두 거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패턴에 대해서는 중립, 초록 색깔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결국은 빨간색의 상승장악 확인형,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게 주봉인데요. 월요일 이후에 화수목, 이 거래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겠죠. 왜?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결론은 상승장악 확인형의 스타트가 잡혀있다. 상승장악 확인형, 와, 반전의 기준입니다. 추세 강화입니다. 그럼 결론은요. 전제 조건을 보셔야 되고 어디서 편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달라고? 안 돼. 이거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교육을 해드렸어요. 예전 과거 동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이런 종목 잡아내고 싶어요. 문자 보내세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선착순 30명. 지금 당장 문자 보내줘서 나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혹은 아우 나 지금 시간은 전화 받기가 좀 불편하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종목 검색기를.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실 때 증권사 어플 까시잖아요. 그 증권사 어플을 내려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윤종두의 인공지능 불기둥 AI 윤종두의 인공지능 불기둥 AI 무료로 다운받게 해주세요. 그 종목 검색기에서 나 수익 중 보게 해주세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를 다운받아 수익 좀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이게 언제예요? 5월 16일입니다. 이때가 뭡니까? 엔터주들 터져 나올 때 엔터주들 다 이 수익 범위 다 잡아드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5월 19일 날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뭐
미래 반도체 상한가 들어가는 이 흐름, 6%에서 24%의 시가총액 2조 2천억짜리에서 이런 수익 범위, 거기에 22일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현대부백 씁니다. 22%의 이런 수익, 검색해서 튀어나오고 바로바로의 수익, 그것만 있어요. 차익 실현까지 신호가 나옵니다. 만족 종목 수가 없어. 왜? 다 탈퇴야. 다 이 시간에 차익 실현. 이 가격대에서. 그러고 나서 3월 23일이죠. 폭락으로 연출됩니다. 수익 확정을 줘야 매매 완성이죠.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자동 매매 전략 부분. 고점 넘기면요 계속 갖고 가고요. 이탈되면 차익 실현해 주세요. 이 수식 범위도 교육받으시고 무료로 전부 활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문자 보내세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 나 설치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설치받을 수 있게끔만 주세요. 혹은 나는 이거 좀 상담하고 싶어. 검색기 어떻게 다운받는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9시, 21시에 전화 주세요. 22시에 전화 주세요. 23시에 전화 주세요. 내일 10시에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죠. 얼로요? 노란톡에 오셔서 교육자료 받아가시고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받아가시고 내일 당장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10번째 노란톡 방입니다. 9번째 방까지 꽉 차 있어요. 10번째 방도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검색기 하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검색기가 이렇게 똑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검색기는요. 대표님의 이 36년간의 주식 노하우 거기다가 대형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검색기 하나로 잡아낸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의 종목을 딱딱딱딱 포착을 했고요. 수익률도 딱 보시면요. 아까 수익률표 보여드렸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해서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현대무백스부터 쭉쭉쭉쭉쭉 한미반도체까지 이거를 여러 날짜에 걸쳐서가 아니라 하루 만에 포착을 했어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미래반도체를 상한가 포착도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추가 수익까지 가져온 게 바로 이 종목 검색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 검색기를 현재 무료로 선착순 딱 30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문자메시지 받는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한 시간대랑 날짜를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무료 노란톡방도 열려 있어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검색기 받으셨잖아요. 그 검색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장, 아니 내일장의 시황과 전략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표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했던 게 저는 대표님의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갖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대표님이 직접 오픈을 하셨습니다.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내일장 상한가 잡는 방법까지 모두 여기 무료 노란톡방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실행시키신 다음에요. 지금 여기 화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현대무백스의 흐름까지 변동성이 크게 확장돼 있습니다.
어제는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의 기준에서는 미래반도체가 상한가의 기준을 가고, 그리고 20일 기준에서는 현대 무벡스가 또 어마어마한 폭등의 랠리. 지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상상상 월요일에도 상한가 종목 빵 하고 튀어나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아쉽게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현대 무벡스가 6%에 포착돼서 22%까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근데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저평가의 기준은 아니다. 근데 변동이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대한 그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 요인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다. 지금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PER 부분이 밴드 하단부 부분에 사실상 놓여 있습니다. PBR도. 그렇지만 이걸 바탕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X. 이거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치를 못합니다. 왜 회사 끝내주다며 나 더 사서 평단 낮출 거야. 삑 안 된다고요. 결론은 철저히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지금 현대그룹의 물류 자동차 계열화 현대 무벡스는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현대 무벡스의 변동성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만큼 거래대금도 빠방하게 터져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의 변동이 크게 위든 아래든 나올 만큼 어떤 큰 이슈가 있다면 의무공시라고 해서 공정공시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무벡스의 경우는 공시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변동성의 확장입니다. 그럼 뭐예요? 머니게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4월 19일 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4월 19일 날. 이때도 상한가 갈 때 AI가 빵 하고 잡아내줬죠. AI가. 그래서 AI가 빵 하고 잡아낸 그 흐름 속에서 상상상까지 올라갔는데 3,700원? 3,700원? 자, 오늘 기준에 5,220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에 1,500원 올라간 거예요. 한 달 만에. 예? 40% 이상. 결론적으로 이때 6.70%의 종목 검색기 빵 뛰어나오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핸드폰이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사 MTS,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려고 핸드폰에 어플 받으시잖아요. 그 어플 받으시고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받으시면 6% 뜨고 11% 뜨고 계속 매수 신호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매수 신호 나오고 또 PC 버전에서 차트에 보면은 편입입니다. 빨간색으로 편입입니다. 화살표 나오고. 그리고 재편입, 탈퇴 재편입 같은 자락에서 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쭉쭉쭉 4,195원, 4,185원, 19.23%.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6%부터 19%까지 올라왔는데 거래가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해서 20%까지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거래대금 최상위일 때는 들여다봅니다. 20%까지는 편입의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상한가의 이 수익 범위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6%에서 상한가까지. 이게 4월 1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20일 날 추가적인 변동성. 이 종목 검색기 이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에 이게 한 번 누를 때 종목 검색기 이 종목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다 나와도 상관없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현대무벡스입니다. 하나씩 나온다. 혹은 두 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무벡스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나왔죠. 아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나왔구나. 그래서 계속 현대 무벡스는 쭉 노출돼 있었고 이수페타시스는 나왔다 들어갔다. 4월 19일 상한가 이후에 21일까지 해서 40% 급등이 나왔어요. 다만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오늘의 기준에서 동행하는 흐름과 함께 22% 추가 폭등이 또 나온 거죠. 4,545원, 오늘 얼마? 5,220원. 700원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15%의 수익이 발생된 겁니다.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요.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고점을 넘겨줄 때 또 눌림목 이후에 되돌릴 때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4,500원 기준에서 4,600원까지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4,515원, 4,540원, 4,675원 계속 편입의 기준, 탈퇴제의 편입 쭉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매수사인 나온다면은 12.88? 너무 높아요. 아니야, 교육받았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14.17?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다. 시가총액이 5,700억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970억을 넘기고 있다. 몇 시예요, 이때가? 이때 기준이 진입시간 11시 11분 이후에 오전장의 기준에서 흐름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15.69에 또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그리고 장중의 특별한 경우에는 20%. 장중 특별한 경우라는 건 뭡니까?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죠. 10위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시가총액은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거래대금이 2,400개 종목이 10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18%, 19%, 22%까지. 얼마에 포착됐죠? 6%에서. 7%, 8%, 10%, 15%까지 계속 편입의 기준. 그리고 22%까지 흐름. 오늘 하루에만 15% 수익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 무백세의 경우는 거래대 상승률 지금 10일이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그런데 거래대금이 4위까지 올라오면서의 장중의 흐름이었다. 조금 전에 교육해드린 이수페타시스는 거래대금이 6위였다.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장초 요자라 개선 사실 개별 매매 기준에 들어가실 수 있는 수준 이게 4,500원대 초반.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4,600원, 4,800원, 5,090원 여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빠방하게 터져주면서의 흐름. 그 분봉의 교육을 전부 다 잡아드린 거예요. 노란 토개만 계셨으면은 동반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해만 무료로 다운받으셨으면 벌써 또 30명 다 쳤어요? 오케이. 오늘 기분 좋습니다. 에? 시장 뭐 짱짱하잖아요. 2800 금방 갈 겁니다. 추가 30명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더 이상 없어요. 무료로 받으실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 나중에 돼서 나 무료로 주세요. 절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왜 무료로 드려야 돼? 30년의 노하우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식들 갭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 추세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와 있는 교육 교재 내용. 그것을 윤정도가 36년 노하우와 함께 전부 이렇게 정형화 만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윤정도가 정형화해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지금 프로필 화면 쫙 하단에 또 나올 거야. 응?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수익률대에 7차례 우승했잖아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목표주가 설정 잡아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요. 지금의 KRX 2005년도에 윤정도를 초청해서 초청 강의. 유일무이하죠. 비제도권 인사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교재 내용입니다. 그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 교재를 쓴 지필한 그 노하우, 그 알고리즘을 종목 검색기에 넣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늘만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검색기에서 현대무백스 좀 잡아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선배분들처럼 4월 19일 날 상한가 상상상 그리고 5월 22일 날 추가적인 흐름의 수익 범위 나도 가져가고 싶어요. 제발 이런 수익 좀 잡아내 주세요. 우와 포착되면 전부 폭등 랠리네요. 그렇죠. 36년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익률 대 7차례 이 상장 7번 우승에 7,861%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죠.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사 어플 다운받으시고 종목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 설치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문자에 남겨놓으세요. 뭐라고요?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목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22시에 전화 주세요. 혹은 내일 아침 9시에 주세요. 내일 점심 때 전화 주세요. 문자에다 다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 매매 기준까지 전부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부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그러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종목 주세요. 현대무백스 4월 19일 상한가처럼 내일도 상한가, 금요일날 미래반도체 상한가처럼 내일도 상한가 종목 주세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노란통 10번째 방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상한가도 잘 잡아내고 또 추가 수익까지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는 이 종목 검색기 벌써 선착순 30명은 가득 찼고요. 추가로 30명 더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지금 문자 메시지 받는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윤정두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윤정도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어. 도움이 조금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통화 가능한 시간대랑 날짜를 적어서 추가적으로 문자에 보내주시면은 그때 맞춰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무료 노란톡방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이 걸려 있어요. 선착순 딱 100분까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내일장 시황, 내일장 전략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정말 시장 많이 밀렸을 때도 굳건하게 버텼던 프리미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격 강의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내일장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 완벽하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장 공략주 여러분들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지금 19일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들여다보실 종목 하이닉스부터 해서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준을 잡아드리고 설정을 잡아드리죠. 하이닉스 이외에 이 초록색깔 박스 쳐드린 종목이 전부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일이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가 24% 움직입니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한미반도체는 언제요? 3월 24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돼서 17,480원? 17,480원? 26,000원대 27,000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선행하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리고 쉬어간 이후에 거래대금 다시 터지면서 동행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도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종목. 지금 시가총액 2조를 훌쩍 넘기잖아요. 23,000원, 3월 30일 23,000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이후에 정점에서 다시 조정을 받죠. 그럼 결론은요. 쉬어가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없으면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의 거래대금은 선행한다. 이미 선행했어요. 3월달부터. 그러나서 동행하는 흐름. 금요일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쭉쭉쭉 추세 강세가 나올 때 변동성이 동반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 수익 범위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다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걸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저평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면, 보도자료의 기준과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는 기준. 금요일 날 6천억 원대 거래대금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 22,350원, 25,000원 대비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이 수익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24%, 그리고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또 6%. 눌림목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 시가총액 2조 원 없는 종목에서 계속 이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잡혀줘야 돼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램이. 결론은요. 24,000원 아니죠. 쭉쭉쭉쭉쭉쭉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결국 금요일 거래대금 2위,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에도 추가 거래대금 최상위의 흐름. 결론은요. 이 흐름의 추이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끊기지 않는다. 차익 실현의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당연히. 그리고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1차 편입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했고. 거래가 다소 주춤거렸다. 그러면 그 다음 이 길. 화요일날 거래가 터질지 여부 확인하면서의 대처 기준. 그럼 뭐 충분합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랬죠. 15% 따라 붙고 그러나서도 얼마? 6%에 포착되고 10% 또 15% 따라 붙고 그러나서 24%까지 그냥 내리. 금요일 하루 기준에 16%의 수익.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화요일 기준에서. 화요일 기준에서 이 영광의 흐름을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최상위 뭐 이런 흐름들을 전부 화요일의 기준에서도 월요일의 기준에서도 가져간 거죠. 화요일의 기준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흐름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2일 월요일의 기준에서는요. 어떤 종목 보자 그랬어요? 동진 세미캠 보자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 보자 그랬고 현대차 하이닉스 보자 그랬죠. 하이닉스가 쭉쭉쭉 날아가 주니까 하이닉스 얼마부터 포착이 돼요? 12일 날 87,000원대. 그게 15%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지난주 16일 대비해서 얼마 올라온 거예요? 16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12%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그 수익 범위가 오롯이 이렇게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의 상한가, 동진 세미캠의 이러한 폭등 랠리로 지속 연동이 된 거죠.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예요. 좀 빨리 넘겨드릴게요. 종목 검색해서 지속적으로 뜨죠.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뜹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5,140만 주짜리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주식수 알아야 돼. 5,140만 주짜리 종목인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3%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150만 주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오늘도 또 이것은 뭐다? 하이닉스에서 스타트가 잡히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다. 아시겠죠? 하이닉스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지난해 4분기 이후 또 올해 1월 이후. 우리는 포트폴리오 지난해부터도 지속적으로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1월 이후의 상승률만 30%가 넘어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고 이런 비중을 매달 포트에 넣어뒀기 때문에 나머지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의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9만 원에 뜹니다. 오늘 99,000원 넘겼죠? 이게 며칠에 16일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17, 18, 19 월요일까지 해서 4거래일 만에 12% 올라온 거예요. 누가?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를 담아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머지 종목군의 수익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담으실 수 있는 분들만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시고요. 하이닉스에서의 변동성의 흐름을 매매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문자 보내셔서 나도 하이닉스처럼 종목 검색해 나오는 훌륭한 종목 주세요. 그리고 미래반도체처럼 상한가, 한미반도체처럼 24%의 폭등 이 수익까지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선착순 20명 더 드립니다. 마지막 선착순 20명 더 드리고요.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빨리 오십시오. 하이닉스의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장에 상한가 갈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익 범위, 오늘 당일에 이러한 수익 범위,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해서 가져가시는 방법은요 별거 없습니다. 시장 지수 하나 제대로 보시는 거. 우리나라 지수만 여기 놓여져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사상 최대치, 그리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3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디커플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코스닥부터 이미 일정 범위 해소가 됐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코스닥처럼 들어올려줄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잡혀 있어야 돼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치고 들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전체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건설과 유통 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은요. 2차 전지가 막 날아다닐 때 그런 흐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빨갛게 물들여지면 그리고 어디 있어요?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운수장비 쪽에서 빨갛게 물들여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은 그냥 쭉쭉쭉 다이렉트로 달려갈 겁니다. 거기에 수익 범위를 제대로 잡아내서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상한가 종목도 말씀드리고 현대 무벡스 종목도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 전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기준은 실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내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IT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자동차와 IT 위주로 전체 시장은 외국인과 쌍끌이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 1월 이후에 현대차 순매수 1위 외국기관 얼마예요? 1조 4천억이에요. 하이닉스 1조 3천억, 기아가 9,400억. 그러니 주도주는 누구다? 2차 전지의 흐름을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에서의 시장 견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압축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결론은 5월달 포트도 이제 우리도 플러스로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5월 말까지 5%에서 10%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 자신감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차도 이렇게 계속 종목 검색에 발굴이 되죠. 뜹니다. 매수 신호가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2020년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5배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5배 증가했습니다. 주가는요. 2020년 저점 대비 5배 증가한다면 32만 5천 원. 지금 주가 대비 최소 50% 60%가 올라와야 저평가 상태를 면할 수 있다. 목표 주가 23만 원요. 그거 그냥 치고 들어올릴 거예요. 결론은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갭에 대한 기준과 펀더멘탈 기준 그리고 매집의 기준. 그렇게 된다면 얼마요? 실적까지 뒷받침해서 놓고 볼 때 결론은 30만 원대를 훌쩍 넘기는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시용의 윤정도였습니다.